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에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파이어 파이팅 시스템 배관 설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의 취지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도 군더더기 내용은 빼고 알짜배기 내용만 모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파이어 파이팅 소방 배관 시스템과 관련해서 비스타 올릭 조인트 퓨서블 플러그 타입. 마지막으로 ULFM 서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빅타올릭 조인트입니다. 배관 연결 시 용접이 아닌 커플링으로 배관의 그루브 홈끼리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용접 대신 커플링의 볼트를 채워주며 진행되기 때문에 시공 속도가 신속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평과 수직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조인트에서 리크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배관 길이의 단차 발생 시 단관을 넣기가 애매해서 단차 발생 구간 전체를 신규 자재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약간의 단차를 무시하고 연결 작업 진행 시 로컬 파운데이션 위로 커플링 조인트가 위치할 수도 있으며 부식 문제로 인해 지하 매설 구간 시공 시 커플링 조인트에 대한 작업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퓨저블 플러그 타입 관련입니다. 화재 발생 시 물이 분사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플러그 내 구멍에 막고 있는 용융점이 낮은 금속이 녹아내리면서 그 구멍으로 물이 분사되는 메탈 퓨저블 플러그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화재 발생 시 글래스 벌브라고 표시된 유리가 깨지면서 물이 분사되는 파이어 스프링클러 방식입니다. 발주처마다 서로 요구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구매 발주 전 타입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UL과 FM 서트입니다. 소방 기자재는 일반 기자재와 달리 소방법에 따라 성능 검증 시험을 통해 추가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소방용 밸브나 펌프 등이 그러한 아이템들인데요. 일반 자재 구매 기간보다 인증 시험을 위한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며 또한 인증 시험이 실패할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자재 운송 기간에 반영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이어 파이팅 배관 설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